자, 지금 바로 단 1분이면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느끼고 체험해 볼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가 끝나면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부자 되는 무의식으로 만드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석정훈의 무의식 연구소입니다. 자, 요즘 들어서 무의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그만큼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과연 무의식은 어떤 느낌일까? 어떤 모습일까?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1분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무의식의 반응을 느껴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일단 먼저 지금 환경이 조금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환경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세에서 편안한 자세로 조금 몸을 좀그 이완도 하시고, 자, 그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가슴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눈을 감으시고, 가만히 지금 이 상태에 당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몇번 심호흡하시고, 그 상태로 가만히 지금 당신의 몸과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단어를 한 10번 정도 불러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눈을 감으신 채로 마음속으로 같이 따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안 내셔도 됩니다. 그 단어를 들으시고 감정을 실어서 같이 따라 외쳐주시면 더 반응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럼, 자, 가만히 심호흡하신 상태에서 이제 제가 단어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느껴보십시오. 싫어, 싫어, 싫어.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미치겠어, 미치겠어, 미치겠어.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자, 아직 눈 뜨지 마시고요. 심호흡만 한번 가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호흡만 가만히 할 거고요. 이번에 또 아까처럼 단어를 불러드릴 텐데, 아까와 어떤 반응인지 한번 느끼고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멋져, 멋져, 멋져.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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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이제 눈을 뜨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때요? 조금 차이를 느끼셨나요? 뭔가 앞에 단어에서는 뭔가 조금 약간 좀 움츠러들고 이렇게 좀 다운되고 짜증나는 듯한 느낌이 실제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 단어는 왠지 몸이 살짝 녹고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자, 바로 이겁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무의식의 반응을 느꼈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소에 긍정적인 말을 하라. 긍정적이 생각하라. 그런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무의식은,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이 흘려드린 말, 여러분들이 흘려버린 그 생각 하나하나에 모조리 이렇게 듣고 반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은 특히 우리의 무의식은 굉장히 거대한 대기업 조직 같습니다.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방대한 조직을 다스리는 CEO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식입니다. 마치 이한 명의 CEO가, 이한 명의 회장이 막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같은 이런 조직이란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출근했는데 CEO가 복도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직원들 다 들리게. 아, 미치겠네. 망했다. 망했어. 드디어 부도나 버렸네. 이거 어떡하지? 아, 이제 빚쟁이들 몰려올 텐데. 어디로 도망가지? 아니야. 그냥 팍 죽어버릴까? 아, 미치겠다. 아, 큰일 났나. 이거 어떡해. 이렇게 외치고 지나가는데 이 소리를 직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자, 직원들 반응 어떨까요?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뭐?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거 어떻게? 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 제대로 안 하겠죠. 그죠? 바로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이와 똑같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무의식은 이런 생각들을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자, 아까 처음 했었던 단어들 중에 뭐 싫어, 뭐 여러 단어 있었지만 제일 안 좋은 말, 뭐 죽겠어. 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아, 짜증나, 죽겠어, 미치겠어, 아, 죽겠어. 이게 제일 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자, 나도 모르게 죽겠어, 죽겠어 이런 말 자꾸 습관적으로 하시면 우리의 무의식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CEO께서 죽으라는 명령을 내리시네? 자, 그러면 빨리 실제로 죽을 준비를 해야겠다. 자, 우리 스트레스 물질을 방출시켜서 우리 면역 체계를 좀 파괴해볼까? 하면서 실제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몸이 만성 피로, 다운되고 무기력한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적절한 명령을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명령을 해야 될까? 자, 여러분. 다들 부자 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아, 가난한 건 싫다. 쪼드리는 건 싫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여기 가난한 건 싫다. 부자 되고 싶다. 의미로는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의미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무의식은 이를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 가난이 싫어, 쪼드리는 거 싫어. 자꾸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으시는 분, 이분들의 무의식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비어버린 통장 잔고를 보게 만듭니다. 나의 빈 지갑을 보게 만듭니다. 쌓여가는 대출 이자를 보게 만듭니다. 잘 나가는 친구와 나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주인님, 주인님이 가난이 싫어하는 모습을 다 찾아드렸어요. 저 잘했죠? 이게 무의식이 반응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이 싫다, 쪼들리는 거 싫다라고 반복하는 사람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힘든 무의식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 부자 되고 싶다. 부유한 거 좋아. 빨리 부유해졌으면 좋겠다. 실제로 부유해진 걸 정말 좋겠다. 이 말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왜 이럴 걸까요? 저는 그 최면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무의식의 언어에 민감합니다. 무의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모든 말을 곧이 곧대로 듣습니다. 은유법을 이해 못합니다. 모든 것을 직설적으로 해석합니다. 가난이 싫어. 예, 네, 가난이 싫어. 그러니까 가난이 싫은 모습 찾아드리는 거예요. 찾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상상하기 싫은데 상상해버렸어. 이런 것들. 그죠? 무의식은 이렇게 반응이 빠릅니다. 자, 가난이 싫어. 일단 그 가난이란 단어 자체에 벌써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모습을 상상해버리고 그 느낌을 느껴버립니다. 그 다음에 싫어를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싫다는 자체도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진정 부자가 되고 싶고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다면 억지로라도 그것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고 그것을 되뇌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려고 할 때도 가급적이면 그것을 조금 참아보시고 그것을 조금 순화시켜서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무의식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 무의식을 어떻게 활용해 볼수 있을지, 이 무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성공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되길 원하신다면 여기 잠시 후에 가운데에 구독 버튼이 뜰 것입니다. 꼭 구독 누르시고 다음 동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